저기 언덕 위에서 좋은 마력이 느껴져. 예전부터 올라가 보고 싶었지. 분명히 굉장한 마법 재료가 있을 거야. 치, 마법 재료는 무슨? 거기 올라가 봤자 굉장한 마물만 잔뜩 있겠죠. 아, 벌써부터 게으름 피울래? 난 꼭 저 위로 올라갈 거야. 안전하게 언덕 밑을 탐험하시죠. 시끄러워, 따라와. 자, 가봅시다. 푸른빛 마력석? 이건 뭐지? 푸른빛 마력석 재료인데 이거 먹일 수가 있나? 먹이주기. 이것도 안 먹나봐요. 일단 전투 단계 올릴라 그러면은 이거를 다 잡아야 돼. 이제 전투 시작. 긴장하는 게 좋을까? 일단은 체력 104, 120이네. 그러면 스톱만 먹여도 될 것 같은데? 자, 기절시키기. 딱 밤. 오, 데미지 101에 체력 회복 20. 아, 마나 회복 20 지켜주네. 오케이, 좋아요. 펫 개꿀인데? 아, 자, 다시 한 번 더. 딱 밤. 자, 스턴 걸어주고. 자, 씨앗의 정령. 좋아요. 마나 회복 묻힌. 자, 보물상자. 방패성. 전투도구. 전투 중 받게 되는 피해량이 일정 턴 동안 감소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일단 맛보기로 얘 두 마리 잡고. 준비됐어? 어디 보자. 자, 범위기. 오케이, 좋아. 여기서 난쟁이 골렘 잡고. 자, 만화 회복. 데미지 14? 좀 센데? 여기서 방어. 원래 이제 방어를 하면은 체력이랑 만화가 회복되는데. 아, 이렇게 하면 회복이 안 되는구나. 아, 오케이. 좀 얌생이를 좀 쓸라 그랬는데 안 되나 봐요. 체력이 920. 대신 민첩이 낮아요. 이거 방패석 쓰고 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저장하고 오자. 저장한 다음에 도핑한 다음에 한번 잡아볼게요. 일단 잠자기 안 해도 되겠지? 아, 맞다. 잠자기 하면 아이템 얻어오지? 일단 수련 없고요. 아직 블랙조 회복 안 됐고. 이게 맵에 엄청 강한 몹들이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돼. 자, 한번 잡아봅시다. 전투 시작. 어디 보자. 일단 범위기 한번 날려주고. 자, 오케이, 좋아. 일단 한 마리 잡고 가는 게 낫겠죠? 아닌가? 딜로스인가, 괜히? 그러니까 석방 골렘 때려. 79딜. 데미지 38? 여기서 범위기 한 번 더. 아, 아니다. 이거 평타로 막타 때리면은 어차피 전투 보너스 때문에 한 번 더 할 수 있거든요? 자, 턴 보너스. 지금 여기 불 안 켜져 있어. 지금 못. 원래 이거 두 마리 한 번에 이거 잡고 이거 잡고 이거 잡으려 그랬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나 봐요. 그러면
그냥 범위기. 꽤 뜨거울 거야. 자, 크리티컬. 오케이, 나이스. 40딜. 야, 너무 센데? 어, 괜찮아. 다음 턴에 한 번 더 할 수 있어가지고. 어디 보자. 여기서. 이 위에 게 데미지가 더 높으니까 이걸로 쓸게요. 발밑을 조심해. 오케이, 나이스. 데미지 128. 그 다음에 한 번 더 내 차례인데 여기서 스턴을 걸어. 스턴 걸면 어차피 얘 한 턴 못하니까 다음 턴에 회복하면 되겠죠. 자, 기절. 자, 딱 밤 좋았다. 야, 재도전. 아, 이거 기절시킨 다음에 한 대 때리면은 풀리나봐. 일단 방패석 쓰고. 준비됐어? 어디 보자. 발밑을 조심. 자, 화염폭탄. 자, 석판골렘 바로 때리고요. 자, 맞아줘, 맞아줘. 이제 내 차례야. 여기 보자. 불꽃산 나와라. 자, 갈겨주고. 32. 어디 보자. 꽤 뜨거울 거야. 이렇게 체력 회복하면서 잡으면 되겠다. 긴장하는 게 좋을걸. 한 대 더 맞아도 되지. 주력 석판. 꽤 뜨거울 거야. 나이스. 여기서 체력 회복. 자, 도구 사용. 떡된 개구리 알. 나뭇잎 푸딩 액기스. 자, 숙성된 개구리 알 하나 먹고. 어, 이거 먹어도 버틸 수 있긴 해. 이거 먹자. 어제 정령이 마무리하면 되거든. 다음은 어떻게 할까? 자, 딱밤. 컷. 자, 오케이, 좋아요. 자, 좋았다. 지금 개딸피니까 갔다 오자. 네네네. 자, 회복하고. 자, 저장. 아이템 죽고요. 토끼는 아직 젠 안 됐나? 토끼는 아직 젠 안 됐고. 빨리 이거 재료 찾아야 되는데. 일단 또 먹을 수 있는 거 있나? 일단 먹을 수 있는 게 능력치 상승시키는 게 일단 없고. 먹이 주기. 오케이. 이 오른쪽 거 안 잡았잖아.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이랑 여기 밑에 거 잡고. 여섯 마리. 여섯 마리.
오케이 고. 긴장하는 게 좋을걸? 어디 보자. 일단 최대 5마리 때리고요. 아, 4마리네? 그러면 요렇게 3마리 잡고 이렇게 안되네? 요렇게 셋. 아, 4마리밖에 안되는구나. 그럼 이렇게라도 때려야겠다. 그 다음에 최대한 한 마리 빨리 잡아가고. 오케이, 좋아요. 얘네 데미지가 14였나? 야 겁나 센데? 근데 저거 불딜 때문에 어차피 다음 턴 쟤네 죽으니까. 어디 보자. 아니다. 물리 공격으로 일단 한 마리 잡아. 어제 턴 보너스 때문에 한 번 더 하고. 어디 보자. 발 밑에 줄. 이렇게 불 지르고요. 그다음에 이거 잡고. 그럼 볼까? 어 뭐야 한 번 더 하네. 그러면 전략 크리티컬. 요거 잡아버려. 탕, 탕. 좋아요. 127D. 어디 보자. 그 쟤네 안 때려도 잡긴 해. 그냥 방어해. 자, 불딜 나이스. 근데 체력이 없다. 야, 이러면 마을 한 번 더 가야 되잖아. 여기는 체력 회복시켜주는 그 보석이 없나? 없네요. 이거 잡고 갑시다. 이렇게 능력치를 주는 건 아닌데. 아마 경험치를 주진 않는데 그래도 재료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잡고요. 이제 내 차례야. 어디 보자. 산 나와라. 자, 오케이. 자, 회복. 흠부름 시켜놓고. 자, 이렇게 자면은 아이템을 파밍해 옵니다. 자, 저장. 이게 진짜 난이도가 쉽진 않아. 잡았다. 엄청 쉬워 보이는 게임인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 보고도 잡아야 되잖아. 예, 성공했어. 이렇게 재료 파밍도 해야 돼 가지고. 자, 오케이. 잡았다. 자, 위에 한번 잡아 봅시다. 체력 700. 데미지가 세진 않아. 근데 체력이 좀 많네. 일단 그냥 해보자. 이 한 번 잡았던 몹들은 전투 경험을 획득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잡으면은 이제 아이템을 줘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새로운 몹들은 전투 경험을 줍니다. 자, 전투 시작. 오 뭐야? 민첩이 나보다 높다고? 일단 범위기 한번 때려주고.
일단 데미지 30. 야, 얘 턴 엄청 빨리 도는데? 좀 아닌 것 같아, 갑자기. 쟤 뭔가 하려나 본데? 혹시 모르니까 방어 한번 할게요. 16딜. 이렇게 좋아. 자, 여기서 평타 한 대 때려가지고 이거 잡으면은 이제 다음 턴에 크리티컬 데미지 터트릴 수 있거든? 그리고 이거 있을 때는 턴 보너스를 받을 수 있어가지고 몬스터 잡으면 턴 보너스를 줘요. 한 번 더 할 수 있어. 오케이, 좋아. 자, 이 상태에서 자, 범위기 크리티컬 데미지 한 130? 132, 좋아. 야, 얘 왜 이렇게 자주 때려? 아! 와, 나이스. 죽을 뻔했다. 어디 보자. 자, 여기서 핵꿀밤. 좋아, 막타 좋아요. 개빡센데? 체력 10일 남았어. 아니, 맑은 수정 몇 개 얻으려고 지금. 야, 씨. 좋아하는 먹이는 아니고요. 오케이. 아, 이거 또 강제로 또 마을 갔다 가야 돼. 집 갔다 가야 돼. 자, 하루 내 잠만 자. 자, 저장 한번 하고요. 자, 아이템 먹고 자, 위로 올라갑시다. 이제 언덕 오르기. 키야호! 키야호. 블랙조, 너 방금 좀 쓸만했다. 다음엔 발을 살살 잡아당겨줘요. 발 뽑히는 줄. 신나서 힘이 좀 들어갔나봐. 미안. 이렇게 이 이쪽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저쪽에서도 올라갈 수 있었나봐. 어허. 근데 화살표가 저기가 있으니까 절로 올라가 보자. 여기 아이템 없죠 이제. 여기 이제 아무것도 없고 여기 옆으로 갈 수 있는데? 이거 뭐냐? 뭔가 위험해 보이는데? 어? 덜 자란 난쟁이 골렘. 단단함은 형편없으나 상당히 빠르고 공격이 날카로운 작은 골렘. 다 자란 난쟁이 골렘보다 더 위험하다. 뭔가 아까 그 식물들처럼 겁나 셀 것 같은데? 민첩이 50이거든요? 난쟁이 골렘보다 세다고? 덜 자란 애들이 다 자란 애들보다 세네. 한번 싸워 봅시다. 또 궁금한 거 못 참음. 좀 참을 걸 그랬어요. 야, 무침. 올라갑시다. 아, 아래쪽에 길이 있었네. 여우굴. 체력 480에 힘 36. 야, 못 잡아. 야, 그래도 싸워봅시다. 그렇게 세진 않은 것 같은데?
예쁘죠? 불꽃아 나와라! 이거 맞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자, 아닌 걸로. 아씨, 너 겁나 쎄. 아이템이라도 주워갈 수 있나? 아이템 떨어진 거. 희약이. 살짝 돌아갔고. 아, 먹을 수 있는 게 없다. 자, 오케이. 자, 돌아갑시다. 일단 여기 새로운 길이 하나 있고. 야호! 얘는 잡을 수 있겠지. 체력 150, 오케이. 작은 멧돼지 골렘. 멧돼지의 모양으로 형성화된 골렘. 생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덩치가 작다. 이게 작은 거야? 일단 범위기. 한 마리밖에 공격 안 되고요. 그러면 빡밤. 자, 기절시켜주고. 오케이. 이랬으면 기절 안 시켜도 됐을 것 같은데. 두 번 이두르기. 96딜 막타. 자, 나이스. 어? 갑자기 뜨거운 바람이 부는데? 저긴 화염굴 입구입니다. 위험한 마물들이 많죠. 오호라. 그렇다면 저기에도 마법 재료들이 많겠군. 언덕 위를 올라오기 잘했어. 언젠가 저기도 탐험해봐야지. 자, 언젠가죠. 언젠가. 지금 가면 죽는다는 거고. 나중에 가보자. 지금은 위로 쭉 올라가는 거야. 자, 오케이. 자, 저쪽 길로 갑시다. 자, 민첩 자극제 전투 도구. 잠재된 민첩 신경을 깨우는 물약. 자신의 턴이 돌아오는 속도가 일시적으로 빨라진다. 턴이 지날수록 효과가 점점 사라지고요. 화염굴은 나중에 가보자. 지금은 위로 쭉 올라가는 거야. 한번 구경하고 싶었는데? 다시 한번 더? 화염굴은 나중에 가보자. 자, 오케이. 이렇게 맵을 넓힐 수도 있고요. 오호. 아, 이런 게 되네. 네, 패한테 물약 한번 먹여보자. 안 먹여주네? 없네요, 아예 그냥. 자, 체력 회복하고. 오야, 뭐야? 퍼즐? 빠르게 지나가야 되나? 아닌데? 투명길인가? 아닌데? 점프 없잖아, 이 게임에. 내가 봤을 때. 이거 타고 가야 돼. 오케이. 한 번에 가야 되는구나. 요렇게. 멈추면 안 됨. 아, 이런 식으로. 오, 뭐야? 아, 크기도 해라. 상당히 오래된 골렘이군요. 아까 그 멧돼지가 자라면 이렇게 되나 본데? 오케이. 쟤도 정신지배가 통할까? 쓸모가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대화를 한다는 거는 정신지배가 통한다는 거거든요. 골렘에게는 감정이 아예 없으니 무리죠. 아, 안 됨? 작은 녀석들도 몰려왔어. 근데 어차피 정신지배가 된다 그러면은 여기 체력이 30% 남았을 때 이게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전투 자극제를 괜히 준 게 아닐 거야. 자극제 먹고. 일단 큰 놈부터. 55?
블랙조 부르기. 전투 중 블랙조를 부르면 하이베리의 턴 소모 없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복 도구를 사용한 뒤에는 두 턴, 전투 도구를 사용한 뒤에는 한 턴 뒤에 블랙조를 다시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 여기서 불 지르기. 얘네부터 잡아야 되나? 얘한테 꼬라 받고 이 쩌리들 잡아. 오케이. 네, 두 마리 컷. 준비됐어? 얘 돌진 공격할 것 같으니까 방어해주고요. 데미지 44. 자, 좋아. 233. 여기서 하급 화염 표식. 아니야, 이게 더 데미지가 세니까 이걸로 씁시다. 130 정도 달지 않나? 113. 이 데미지를 좀 가늠할 수가 없다. 여기서 막타. 오케이, 경험치. 이 정도쯤이야. 자, 멧돼지 골렘의 송곳니. 이끼가가 느낀 멧돼지 골렘의 송곳니. 이풀, 이 자리가 좋았나 봐. 여기에만 햇살이 아주 따뜻하게 내려오고 있어. 잘 자란 성장의 풀이로군요. 이 풀의 마력을 흡수하면 능력이 성장하는 신기한 풀입니다. 아까 그 멧돼지 뿔도 능력치 강화 물약 만들 때 쓰는 재료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 만드는 곳에서 내가 봤어. 성장의 풀. 흡수하기 좋은 양질의 마력이 담긴 풀. 자신의 능력치 중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우선으로 상승시켜준다. 한번 흡수하면 필드에서 다시 생성되지 않는다. 좋아. 그럼 풀의 마력을 흡수해볼까? 얘는 젠이 안 된다네요. 오케이. 몸이 좀 더 가뿐해졌어. 어? 근데 저 마력석은 뭐지? 뭔가 굉장한 것 같은데? 블랙조, 저걸 가져와봐. 얘 건들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작은 새가 저걸 만졌다간 바로 골로 갑니다요. 뭐? 저건 결계석이라고 합니다. 저 천장에 뚫린 구멍을 결계로 막고 있죠. 뭔가를 지키는 용도인 만큼 저 돌을 만지면 누구든지 치명상을 입습니다. 누가 저런 걸 올려놨을까? 글쎄요. 글쎄요. 천장 위에는 무시무시한 마물이 있나 보지? 내게 쓸모있는 돌은 아닌가 보네.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뭔가 나중에 저거 회수할 것 같아요. 걸어서 가시게요. 아, 날 들고 날아가지려고? 블랙조, 센스 늘었는데? 중간이동 마법 몰라요? 작은 이동 재단? 그거 집으로는 순간이동 못해. 아무데서나 집으로 순간이동 시킬 수 있는 건 애완동물 정도일 뿐이라고. 어, 설마 너만 편하게 집으로 순간이동 시켜달라는 건 아니겠지? 집에 마법책도 많잖아요. 공부 안 했어요? 뭔가 블랙조 뭔가 흑막이 있는 것 같아. 얘 마녀였다가 저렇게 변신한 거 아니야? 뒷바닥에 순간이동 마법진이 엄청 크게 그려져 있던데. 은근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 새 주제. 응? 그 파란 문양? 그거 그냥 장식 아니었어? 아이고, 그럼 지금까지 걸어서 집에 돌아갔단 말입니까? 그럼 어떡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제가 가르쳐드리죠. 네가? 너 마법은 쓸 줄 알아? 네 몸에서도 약간 마력 냄새가 나긴 한다만. 이 몸은 하찮지만 지식은 좀 있습죠. 자, 집에서 봤던 바닥의 문양을 잘 떠올려보세요.
기억 안 난단 말이야. 그럼 물건을 순간이동시키는 마법 문양을 떠올려봐요. 아, 그거야 자주 쓰니까 쉽지. 자, 준비됐어. 그 안쪽에 도구를 제작할 때 그리셨던 마법 문양을 더하시고. 응. 마지막으로 바닥 문양의 가장 중앙에 있던 표식을 기억해봐요. 그건 해당 위치의 고유한 표식입니다. 주인님의 로브 문양이랑 같죠? 응, 기억나. 뭔가 그 쿠루쿠루 아세요? 쿠루쿠루? 마법 용사 쿠루쿠루인가? 약간 그런 느낌인데? 오, 씨. 아까 놓고 온 거 있지 않았나요? 순식간에 집으로 돌아왔어. 캬, 한 번에 성공하셨습니다. 자, 집으로 순간이동 필드 메뉴에서 순간이동 버튼을 누르면 집으로 바로 순간이동할 수 있습니다. 블랙존, 너 다시 봤어. 마법은 어떻게 한 거야? 오래 살다 보면 말도 배우고 지식도 생기는 법이죠. 몸은 작아도 지식과 경험이 어마어마하지. 겨우 10살 넘은 주인님과는 차원이 다른 지식. 저 정도면 일부러 잡힌 것 같아. 약간 주인님 플레이 좋아해가지고. 이래봬도 제 나이가 352살입니다. 조금 칭찬해줬더니 허세가 장난 아니네. 야, 제 능력을 똑똑히 봤으니 또 궁금한 거 물어봐요. 없어. 진짜로? 진짜로 없어. 초짜용 마법만 사용하시던데 그건 괜찮고? 초짜용 마법에 맞아볼래? 진정하고 이걸 보세요. 제가 책장에서 찾은 겁니다. 어? 얘는 이 집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원래 다른 마녀가 살던 집인가? 자, 화염마법 도감. 화염마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된 도감. 또 특별한 화염마법을 배우는 건 어때요? 오, 사구 화염마법도 있었군. 지금 쓰는 범위 스킬이 3구 화염 문양이거든요. 아구? 범위가 넓나 본데? 책장을 조금만 넘기면 모를 수가 없는데 역시 주인님은 게을러. 재료는 화염굴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화염굴 못 가잖아. 비싼 골렘굴 언덕 위에서 본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던 곳 말하는 거지? 좋아, 새 마법 문양을 만들어보자. 자, 마법을 더 강하게 사구 화염 문양을 제작해보자. 오케이. 근데 화염 굴이라 갖고 화염 데미지 잘 안 맞을 것 같은데. 일단 수련합시다. 일단 저장 한번 하고. 자, 저장. 전투 보조. 아, 이게 화염 마법. 아하. 아, 요렇게 재료가 있어야 되는구나. 오케이, 확인. 만들 수 있는 게 능력치 상승 쪽엔 없고요. 요게 힘 강화제. 지금 초록색깔 저 슬라임 저게 필요해. 저거 얻을 수 있는 곳 있었던 것 같은데? 저거 먹고 갈까요? 저게 그 슬라임 쪽에 있었던 것 같아. 저거 하나 먹고 가자. 일단 출연하고요. 일단 밸런스. 아, 이게 밸런스를 자꾸 찍으니까 속도가 부족해. 속도를 좀 찍어야겠어요. 팔굽혀펴기 하면 방어력이 올라가고. 아, 내가 방어력도 모자라는구나. 일단 속도. 속도부터 올려. 자, 나무차기. 자, 미니게임. 자, 차고, 피하고, 차고, 피하고, 오케이. 자, 무빙. 자, 나이스, 한 번 더. 나이스, 좋아요. 자, 2단계 수련 성공을 3번 달성하여 이 수련의 난이도에
2단계가 추가되었습니다. 높은 단계에 도전하면 더 많은 보너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능력치 개꿀. 아, 정신단련 한 번 더 해갖고 이거 2단계 만들 걸 그랬나? 저장 한번 하고. 순간이동 아직 못 쓰고요. 계속 걸어가야 되네. 자, 잠자기 심부름 시키고. 저렇게 하면 아이템이 얻어오거든요. 주인님, 다녀왔습니다. 자, 개꿀 체력 회복하고. 원래 맵에 이거 없었잖아요, 아까. 이거 먹으면은 능력치 상승하거든요? 그 지금 낮은 능력치들이 상승해. 자, 먹어. 오케이, 힘이랑 방어. 야, 아까 왔던 맵들 또 돌아봐야겠는데? 어, 못 잡았다. 조준해서 따세이. 자, 위로. 여기 맵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 여기서 그거 확인할 수 있어. 이동재단에서. 어, 그거 안 나오나 본데요? 아까 그 수액. 여기서 나오는 아이템이 아닌가 본데? 한계를 내가 어디서 얻었지? 잡을 수 있나? 요거는 다음 불마법 배우면은 잡읍시다. 아니다, 한번 해봐. 놀지마. 여기서 방패석 하나 먹고. 자, 좋아. 해볼만한데? 자, 화용구. 발 밑을 조심해. 나 이 기사들이 쎄. 기사 먼저 따. 자, 좋아요. 우리 깨겠는데? 나 방패석 개꿀. 이제 내 차례야. 어디 보자. 나 한 번 더 막타. 발밑을 조심해. 얘들 체력 30. 얘 13. 얘는 알아서 죽을 것 같고. 이거 잡아. 아, 이제 방패석 끝나는데? 이거 막타 쳐가지고. 자, 한 번 더. 펌 보너스. 어디 보자. 주먹 푸딩. 꽤 뜨거울 거야. 어, 미스, 나이스. 오케이. 어, 뭔데? 야, 이게 방어력이 높아져서 그런가 봐. 신난다. 나이스. 낡은 종이에 적혀있는 어떤 레시피를 발견했습니다. 끈끈이 폭탄. 끈끈이에 맞은 적의 턴이 돌아오는 속도를 느리게 만든다. 적의 덩치가 클수록 효과가 약해집니다. 자, 쭉쭉.
오케이. 나 좀 세진 듯? 여기까지 잡을까? 준비됐어? 어디 보자. 이렇게 세 마리 잡고요. 한번 컷. 아이고. 긴장하는 게 좋을걸? 어디 보자. 요정 개꿀인데 이거? 이 정도쯤이야. 나이스 경험치. 자, 나뭇잎 푸딩 액기스. 회복용 도구. 일단 이 맵에 있는 아이템은 다 먹은 것 같아요. 그럼 내려가 볼까? 바다 쪽으로 어디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거 내가 수영을 못해갖고도 못 넘어가는구나. 여기 뭐가 있나봐요. 근데 여기 수영해서 가야 되나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펫들로는 못 가. 오. 이거 잡았던 애들인가? 아, 잡았던 애들이다. 자, 마을로 갑시다. 이 게임 개 잘 만들었는데? 대작. 네, 힘 상승. 하나, 둘, 성공. 나이스, 좋아요. MP 회복은 필요 없고. 전투 보조. 끈끈이 폭탄 한 두 개만 만들자. 잠 한번 자고. 자, 저장. 오, 예! 성공했어! 이 전기 보고 얘네들이 민첩 자극자 만들 때 쓰는구나. 그 다음에 소환해주고. 자, 죽죠. 얘넨 못 잡아. 모르니까 때려보고 싶긴 해. 일단 이거 잡았던 애들이고. 한번 때려볼까요? 오케이. 여기 또 방패석 하나 먹고. 야, 안 된다. 아직 방어력이 모자라. 자, 이렇게 했다고 방패석 날아가는 거 아니겠죠? 없어지진 않네요. 힘 자극제 먹고. 새로운 먹이는 없고요. 자, 위로.
싸운 적이 없다고요? 얘도? 아, 왼쪽은 싸운 적이 없구나. 위에는 당연히 못 잡고. 오케이. 전투 시작. 어디 보자. 자, 네 마리 한 번에. 불꽃아 나와라. 불꽃아 나와라. 오케이. 에고 에고. 자, 이 정도 맞아줄 수 있지. 긴장하는 게 좋을걸. 자, 헬파이어 원툴. 우친, 반경 뭔데? 에고. 준비됐어? 어디 보자. 발밑에. 방어력 높아지니까 개꿀인데? 방어력이 가장 중요한 옵션인가? 자, 거대 개구리 알. 이거 먹을 때마다 마법 데미지가 일씩 올라가거든요? 바로 먹어. 굿. 거대 개구리 또 있으니까 바로 잡읍시다. 어디 보자. 발밑에 조심해. 에고. 어디 보자. 발밑에 뜨거울 거야. 나이스. 딱밤. 오케이. 아, 이것도 아닌가 봐. 좀 뒤에 나오나 봐요. 훈련 없고 저장하고요. 만들 수 있는 거 없지. 자, 화염굴로. 골렘들 딱히 좋은 아이템 안 줬잖아. 얘네들? 아니야, 커다란 놈만 아이템 줬고. 여기 화염굴. 저 위에 몬스터 젠댔는데? 저거 잡을까? 아니야. 맞아. 저거 잡아야 돼. 힘 올려주는 그 물약 얻을 수 있어가지고. 오케이, 고. 이 밑에 뭐 없나? 한번 가볼까요? 뒷산 골렘굴 북쪽. 누가 봐도 못 잡을 것 같아. 자, 피해주고요.
자, 위에 얘네를 잡고. 오케이. 전투 시작. 버프 안 써도 되겠지? 어디 보자. 일단 쩌리들부터 잡을까? 불꽃산 나와라! 오케이. 하나도 아프지 않다. 오케이, 한 마리 잡아. 이거 잡고 어디 보자. 꽤 뜨거울 거야. 오케이, 좋아. 그다음 필살기 저거 맞기 전에 한 대 맞을까? 어디 보자. 맞아도 죽진 않을 것 같아. 아니면 딱밤 기절시키기. 오케이. 야, 저 공격이 없어지진 않네요. 한 번 더. 오케이. 하이베리가 갑니다. 어디 보자. 딱밤 안 되고. 어디 보자. 얘 잡고 턴 한 번 더. 오케이. 마법 스킬. 꽤 뜨거울 거야. 자, 헬파이어. 오케이. 자, 딱밤으로 막타. 굿. 자, 멧돼지 골렘의 나뭇가지. 오, 좋아. 저것도 능력치 올리는 재료 중에 하나였거든요. 쪽으로 가면 죽고. 야호! 자, 화염굴로. 화염굴. 일단 아이템 축축. 뭔가 겁나 세 보이는데? 꼭 잡아야 되나? 자, 한번 싸워봅시다. 방어 속성 화염, 기술 속성 화염. 불 속성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딜 안 바뀔 것 같아. 어디 보자. 일단 한번 써봐. 화염 내성, 친. 화염도 안 걸리네? 어, 펫이 어디 갔죠? 어, 내 패드 없어졌다. 이렇게 한 번 더. 어디 보자. 딱밤. 오케이. 아니, 애매하게 97딜은 뭐야? 평타 원툴. 화염석 개꿀.
체력 회복하고 식물인데 이런 거 먹을 일이 없지. 자, 패스원. 이거 끼면은 내 스킬 위력이 올라가는 건가? 멧돼지 주니어. 일단 정룡 소환하고요. 데미지가 살짝 모자랐거든요. 아니다. 민첩 자극제 먹고. 어디 보자. 세 마리. 발 밑에 조심해. 자, 오케이. 나이스, 한 마리 잡았고. 자, 막타. 어디 보자. 발밑에 조심해. 오케이, 둘 잡았어요. 이러면 이거 하나 잡고. 나이스. 진짜 뇌지컬 좋았다. 겁나 멋있어. 마녀일지 목표에 충분히 도달했습니다. 자, 이거 잡고요. 어디 보자. 나와라. 자, 좋아. 화염 내성까지 뚫어버린 그냥. 이제 내 차례야. 어디 보자. 발밑에 조심해. 아파. 그럼 볼까? 하! 자, 좋아. 하이베리님의 승리. 체력 2000. 누가 봐도 아니죠.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아. 저 퀘스트가 사구 화염 문양만 만들면 되거든요. 굳이 잡을 필요가 없어. 자, 마을 갑니다. 누가 봐도 아니야. 일단 저장. 자, 새로운 마법 만들고요. 사구 화염 문양. 하나, 둘, 해냈어. 오케이. 사구 화염 마법을 석판에 새겨보자. 오케이. 자, 마법 문양을 조합해 사용해 보세요. 마법 문양 조합 버튼을 누르세요. 마법 석판. 마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석판에 마법 문양을 새겨야 합니다. 뭐지? 중심 마법 문양. 가장 기본이 되는 중심 마법 문양은 마법의 형태와 기본 위력, 마법의 속성, 추가 효과 등을 결정합니다. 자, 중심 마법 문양을 선택해 보세요. 지금 이거밖에 없지? 여러 개 있네? 오호. 중심 마법 문양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사구 화염 문양을
눌러보세요. 49. 아, 하급 화염이 위력 30에 마력 100, 마력 20에 마력 130, 그리고 49 화염 문양이 위력 20에다가 마력이 70%, 그리고 이걸 4발을 발사하네. 오호. 마법 문양 정보를 확인하고 스페이스를 눌러 해당 마법진을 석판에 적용합니다. 오케이. 석판에 마법 문양을 새겼습니다. 이제 이 석판은 전투 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석판의 종류로는 주력 석판, 일반 석판, 보조 석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주력 석판에 마법을 새겼습니다. 주력 석판에는 마법 문양의 효과가 가장 강하게 발휘됩니다. 다른 석판에 3구 화염 문양도 새겨보세요. 3구 화염 문양? 이거 얘기하나? 어? 오케이. 새 문양이 석판에 잘 새겨졌군. 4구 화염 마법부터는 다른 운자의 역량이 꽤 중요해지죠. 그만큼 어느 정도 수준급 마법입니다. 왜? 그냥 화염구를 막 날리면 그만 아니야? 4구 화염 마법은 여러 개의 화염구를 컨트롤해야 하니까요. 이 화염구들로 때로는 한 적에게 집중 공격을, 때로는 여러 적에게 골고루 날려야 하는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골렘이 쫓아온다! 다들 피해! 마침 새 마법을 시험하기에 딱인 녀석들이 나타났군. 자, 용사들 퇴치하기. 사고 화염 문양도 얻었으니 용사들 퇴치하기 수선할 거야. 뭔가 그 3구 화염 문양으로 잡기에는 좀 애매했었거든요. 4구 화염 이제 내 주력기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일단 출연 한번 하고요. 출연 추가하기. 지금 민첩이 모자라니까 민첩을 계속 찍어주자. 자, 도전 2단계.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대신에 보너스가 늘어요. 오케이, 고. 아, 연습할 걸 그랬나? 피하고. 아! 두 번 피해야 돼. 야, 이거 무효. 그래도 아까 저장했으니까. 아, 무침. 아니, 실패임. 무효. 예, 무침. 자, 불러오기. 아, 맞다. 2단계부터 만듭시다. 출연한 다음에. 자, 골고루. 자, 이거 2단계로. 이것도 어려워졌겠지? WAWDS. 2. 오케이. 안식에. A. 자, 할만해, 아직. 자, 좋았어. 막 3개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오, 됐어. 야, 하나씩 하나씩 눌러야 돼. 이게 동시에 누르면 안 돼요. 하나씩 눌러야 됩니다. 오케이, 퍼펙트 보너스 무침. 자, 정신단련 2단계. 마법공격 크리티컬 발동 확률 5%, 방어 후 마나 회복 비율. 오케이, 좋아요. 무침 무기진화 아직 못하잖아. 자, 저장하고요. 용사들 어딨지? 아, 위에 있나 보다. 자, 이거 잡고.
자, 전투 시작. 아주 약해 보이는데. 자, 사구 화염 문양. 자, 사구 화염 문양은 최대 4개의 타겟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4개의 화염구를 적들에게 골고루 날리거나 특정 타겟 하나를 집중하여 4개의 화염구를 모두 날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선택 하는 건가?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이럴 거면 그냥 때리는 게 낫지 않았나? 3구 쓰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4구 한번 넣어. 한 번. 아, 요렇게 두 번. 아, 이런 식으로. 이 정도면 다 치운 것 같은데? 마녀! 중급 왕궁 용사, 얘는 좀 세 보인다. 녀석이 허겁지겁 도망오는 방향을 보니 알트랑 한바탕 했나 보네. 중급 용사까지 위험한 녀석입니다. 저렇게 지친 녀석들은. 야, 막타. 오호. 오, 뭐야? 큰일이야. 지팡이가 부러졌어. 자, 여기서 새로운 지팡이 얻나 보다. 끝이다 마려. 아니, 벌써 여기까지 쫓아오다니. 도망갔어. 사실 이 발트라는 애가 얘를 지켜주는 것 같은데, 약간 문지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이고, 제가 중급 용사부터는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게다가 그동안 오래... 아, 가디언! 가디언 골렘 같은 느낌이다. 지팡이가 부러질만 했어요. 블랙조, 지팡이를 새로 만들 재료를 찾아보자. 이 숲엔 지팡이를 새로 만들 재료가 없는데요? 블랙조 너무 잘 알아. 뭐? 그럼 어떡해? 그럼 나 용사들에게 죽는 거야? 대신 진화는 가능하죠. 지팡이가 더 강하게 새 것으로 변한답니다. 정말? 그런 게 있었어? 무기에 양분을 채우고 주인님의 마력을 심으면 됩니다. 일단 집으로 가시죠. 수련도 하고 마법 문양도 만들고 이번엔 무기 진화까지. 진짜 바쁘네. 이런 것까지 이렇게 입모양을 넣었네요. 주인님은 그동안 능력에 비해 너무 기본적인 마법과 무기만 써왔다고요. 이번에 마법 문양을 새로 만들었으니 지팡이 수준도 맞춰가셔야죠. 자, 활동 버튼. 자, 무기 진화. 오호. 무기 진화. 채워진 양분이 100, 양분이 100%가 되면 무기가 다음 단계로 진화합니다. 다음 단계로 무기가 진화하면 무기의 성능이 향상되고 새로운 기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성능 증폭. 무기에 채워진 양분만큼 무기의 성능도 약간씩 증폭됩니다. 최대 20%. 무기에 채우는 양분의 종류에 따라 진화된 무기의 특성이 결정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진화 단계 버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양분을 뭘 주냐에 따라서 이게 진화가 다른가 봐요. 양분 주기를 통해 무기에 양분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도구를 양분으로 사용하면 도구 정리에도 효과적입니다. 좋아. 지팡이에 양분을 채워보자. 제가 무기의 양분이 될 것들을 종류별로 좀 물어왔습니다요. 뭐, 마른 파이. 그게 아니더라도 아무 도구나 양분으로 삼으셔도 됩니다. 천천히 살펴보시고 원하는 지팡이로 진화시켜보세요. 이 양분마다 뭔가 속성이 있나 본데? 그러면 뭔가 한 종류로 막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닌가? 성장 가이드. 마력에 집중하여 성장하면 마법 공격이 유리합니다. 마법 공격은
화려하고 강력하며 물리 기반의 공격보다 공격 범위가 대체로 넓습니다. 단 마력에 집중하여 HP나 방어 능력이 낮다면 적절한 타이밍에 방어 도구나 스킬들을 사용하여 HP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아, 이게 속성이구나. 생명의 지팡이는 회복 능력이 우수하며 특히 HP 최대치를 초과하여 회복하는 스킬은 전투 중 생존을 유리하게 만들어줍니다. 더불어 마력 기반으로 성장이 가능하여 마법 공격에도 어느 정도 이점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는 적절한 생존 능력과 마법 공격을 겸비한 성장 방향입니다. 약간 체젠이랑의 마법이랑 같이 쓰는 것 같죠? 요거는 무조건 마법. 그리고 이거는 전투 지팡이. 힘법사. 신체 능력에 집중한 성장 방식은 전투 운용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다른 성장 방향보다 HP 관리가 수월하며 게임의 초반 성장이 상대적으로 쉬운 편입니다. 단 게임의 중후반으로 갈수록 안정적인 생존 능력과 더불어 강력한 공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장비 관리가 필요합니다. 약간 이게 좀 이지 모드인 것 같고 이게 좀 빡셀 것 같아. 둘 다 빡셀 것 같아요. 이게 낫겠다? 네, 깡딜로 갑시다. 네, 법사인데. 자, 마력의 양분. 자, 마력석. 뭐야, 하나만 먹여도 진화가 된다고? 뭐야? 하나 줬는데 250%가 돼버린다고? 어, 미쳤는데? 자, 진화. 자, 무기 진화 성공. 전투 메뉴 중 특수 스킬에 새로운 스킬이 추가되었습니다. 마력 폭발. 마력을 집중시킨 거대한 구체를 적에게 날려 넓은 범위의 폭발을 일으킨다. 위력 160 플러스 최대 MP의 20%. 마력이 260%. 전투 시작 2턴 후에 사용 가능. 사용 후 딜레이 3턴. 필살기 같은 느낌. 자, 좋았다. 있겠는데? 자, 전투 패시브 마력 방패. 피해를 입을 때 HP 대신 MP를 감소시킨다. MP가 대신 감소하는 양은 자기 마력의 40%까지 적용됩니다. MP가 충분하지 않으면 그만큼 HP가 소모되며 이 기술은 턴을 소모하지 않는다. 오케이. 맞을 때 이거 어느 게임이나 있는 그거죠. 그 마법사들이 공격 마법을 맞으면은 만화가 대신 깎이는 거. 자, 만화 방패. 어, 나쁘지 않아. 너 진짜 쓸모 있다. 지금 씨앗의 정령이랑 같이 쓰면 개꿀일 것 같아. 씨앗의 정령이 계속 만화 회복 시켜주니까 아주 나이스. 좀 더 존경을 담아 표현해 보라고요. 됐고, 어서 중군 용사와 싸우러 가자. 놈의 냄새가 멀지 않아요. 숲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약간 피해 거짓이랑 다르게 좀 갓겜 느낌? 한국산 갓겜? 다친 중급 용사 퇴치. 새 지팡이를 만들었어. 숲 어딘가에 숨어있는 중급 왕궁 용사를 퇴치하자. 자, 수련은 못하고 인화 더할 수 있지 않나? 양분을 제외한 필수 재료. 아, 다음 단계 넘어가려면 저게 있어야 되나봐. 이거라도 좀 먹이고. 자, 오케이. 이게 대신 이제 진화는 못 시키더라도 이렇게 성능을 증폭시킬 수 있거든요. 나쁘지 않아. 진화 속성이 결정된 무기입니다. 자, 굿. 제작. 뭐 만들 거 있나? 마력 상승 3. 아까 멧돼지 잡았을 때 나왔던 거. 전투 보조. 이것도 하나 만들어 놓자.
다음에 감자기. 아, 하기 싫어. 아이템 파밍 보내놓고. 자, 체력 회복. 주인님, 다녀왔습니다. 자, 여기 저장하고요. 자, 이제 중급 용사 잡으러 갑시다.